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번에 차에 수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아이는 마리아 테이프미예요. 제가 차양에 대해서 확실히 잘은 모르지만 몬스터 미켈란젤로라는 그 느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근육질, 이런 가운데 씬 같은 게 정말 예뻐요. 마리아 테이프 45,000원. 1번이에요. 사이즈는 15cm에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1번 몬스 마리아 대품 45,000원. 2번 군생 대품이에요. 이 아이가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또 틀린 이름이니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군생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인 것도 같고 적심 군생인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자연 군생 같이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사이즈는 15cm 전후예요. 군생 대품 2번 25,000원. 3번 지방시예요. 지방시 3만원. 지방시 3만원.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12cm 분이 넘쳐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 봤을 때도 12cm는 넘을 것 같아요. 12cm 전후로 지방시 3만원. 뿔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수입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실뿔이 보이시죠? 요즘도 심어서 주변으로 물을 조금씩 주면 물 반응이 나면서 뿌리가 금방 내려요. 지방시. 진짜 지방시는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고 제가 혼자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쌌던 아이들. 아, 품고 싶었던 아이들, 못 품고 보냈던 아이들이라 제가 이 아이를 그냥 얼른 데려왔어요. 이렇게 착한 가격에는 얼른 데려와야 돼요. 지방시 3번 3만원. 4번.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아이의 얼굴들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냥 아인이라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4번 아인이 4만원. 12cm는 넘을 것 같아요. 12cm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인이 4만원. 다른 비싼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 아이는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 사이즈가 8, 9cm, 10cm 전후예요. 5번 캔디 크러쉬 만 원. 이 아이는 우리들이 봄 내내, 겨울 내내 우리들 마음을 설레게 했던 블랙핑이에요. 정말 색깔이 예쁘죠? 블랙핑. 사이즈가 7, 8cm, 8, 9cm, 작아도 6, 7cm예요. 이 아이들 숫자는 얼마 없어요, 지금. 블랙킹 5,000원. 5,000원 9번이에요, 9번. 이 아이는 요즘 그 소품들 많이들 심잖아요.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이 아이 닮은 애 이름을 캐치를 해놨는데 그 메모지를 안 갖고 와서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퍼플 느낌이에요.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라인이 진한 보라. 그리고 느낌도 퍼플이에요. 그냥 보라 9,000원. 3, 4cm 정도 사이즈는 돼요. 6번이에요. 이 아이도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제가 그냥 퍼플 젤리라고 그럴게요. 가운데가 젤리화 되어서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아이도 3, 4cm. 그 정도 사이즈예요. 7번, 13,000원. 이 아이는 스파이더. 루밍 느낌도 나지만 루밍보다는 스파이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스파이더
6,000원 8번이에요. 사이즈는 3, 4cm 정도예요. 이 아이는 정말 요즘 핫한 말간필이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간 쪼꼬미라고 그랬어요. 말간 쪼꼬미. 사이즈는 작아요. 2cm 정도예요. 2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말간 쪼꼬미 3개에 13,000원. 10번이에요. 11번. 마리아. 이 아이는 그 전에 제가 맑은 마리아로 소개를 시켜줬던지, 하여튼, 마리아, 마리아, 4개 10,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2, 3cm, 3, 4cm 정도예요. 사이즈가 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큰것 먼저 보내드리고, 이런 아이들은 3, 4cm 정도는 충분하죠? 마리아 4개 10,000원. 11번이에요. 12번. 요즘에는 젤리하고, 그 말간 느낌의 아이들이 정말 인기가 있고 핫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정자예요. 제가 스파이시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스파이시로 이름을 명했습니다. 3개 10,000원, 12,000원. 이 아이도 사이즈가 2cm, 3cm, 4cm 그 정도예요. 이 아이는 메이클론. 메이클론 느낌이 많이 나서 내가 메이클론이라고 했어요. 클론 3개 12,000원 13번. 이 아이는 이 아이도 2, 3cm 그 정도예요. 이 아이는 로즈가넷인데 이번에 차 거는 사이즈가 조금 커요. 사이즈가 4, 5cm, 6, 7cm도 있고 작아도 3, 4cm는 4, 5cm는 충분해요. 로즈가넷 3개 12,000원 14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차에 온 볼라레는 사이즈가 정말 커요. 사이즈가 7, 8cm, 6, 7cm는 충분할 것 같아요. 볼라레 3개에 12,000원 15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로즈. 그 전에 들어왔던 수정하고는 또 다른 필이어서 제가 이름을 로즈라고 붙였어요. 로즈 4개에 10,000원. 사이즈는 2, 3cm 정도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러블리 체리라고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쁜데 화면이 훨씬 덜 이쁘게 보여요. 러블리 체리 사이즈는 2, 3cm, 3, 4cm, 3, 4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 4cm인데 러블리 체리 13,000원, 18번이에요. 러블리 체리 13,000원. 이 아이는 스포클론 쪼꼬미 5개에 10,000원. 이 전번 회차보다 살짝 클것 같아요. 사이즈는 2, 3cm 정도예요. 그리고 대망의 두둘레야. 제가 두둘레야 모둠을 이번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제가 화분에 심으려고 일단은 아이들 얼굴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런 아이들 얼굴을 일일이 다 몰라요. 모르지만 정말 우리들이 흔히 보는 그런 아이들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파키도 보이고 이 아이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아이들은 설산, 브리트니, 안소니, 뭐 여러 가지 느낌의 노마도 하나씩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틀리다는 거는 알겠는데 아이들을 선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엽인 아이들도 있고, 정말 크고 좋아요. 이렇게 뿌리들을 보면 3, 4cm, 4, 5cm 충분히 나오고, 이런 아이들 뿌리 봐요. 이렇게 큰데, 대신에 이제 이 아이는 얼굴은 좀 작고. 아무튼 제가 선별해서 크고, 이쁘고, 맑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얼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한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선별을 해서 제가 하나씩은 만 원이나 12,000원 정도 받아야 될것 같고, 5종을 랜덤으로 제가 다른 얼굴들로 다른 종으로 일단 선별을 해서 5종 45,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건 완전 특가예요. 두들레야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라 상하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아요. 대신에 심어주고 주변으로 물 반응이 보이게끔 물을 조금만 주세요. 대신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데다 두시면 안 되죠.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겨울에 키우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물만 적당히 조금씩 아이들을 유심히 봐가면서 주면은 물르지도 않고 겨울에 훨씬 더물 반응도 보이고 좋아요. 두둘레야 5종 45,000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